1964님, 샤이니에서 제일 무식한 멤버네. 바로 접니다. 이거 어때요? 네, 접니다. 사실 무식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네. 뭔가 조금 어리어리한다거나 좀 허당이다. 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바로 접니다. 허당하면은 원유 형은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네. 허당하면 딱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동시에 봐요. 네. 동시에 봐요. 네. 하나, 둘, 셋. 태민. 태민 씨요? 샤이니의 허당 태민이에요. 어, 그래요? 네. 아니, 태민 씨는 잘 몰라가는 표정인데, 민호 씨가. 원래 본인은 잘 모르잖아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게 좀 허당인지. 태민 정말. 군이 또. 예를 들어, 예. 태민 군의 1년에 MP3를 5개 이상 삽니다. 왜요? 태민 군이 지금 경지를 넘어서고 있어요. 네. 예. 아니, 왜요? 네. 허당 구단, 예. 저 액세서리도 잃어버리고 왔어요. 의상을. 자꾸 잃어버려요. 자꾸 잃어버려요. 어디다가 두시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공중분해 됩니다, 공중분해. 제가 정말로 사라져요, 그냥 아예. 아니,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적은 있어요? 네, 그렇죠. 제일 굉장히 많아요. 웃긴 사연이 있는 게, 태민이 한 번에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휴대폰을? 네, 아, 예. 네. 저희가 팬사인회 갔는데, 네. 핸드폰을 차에서 떨어뜨렸다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민이가 이틀 핸드폰이 없다가, 예. 이제 어머님이 핸드폰을 사주셔서, 예. 핸드폰을 사서 신나게 쓰고 있는데, 예. 또 같은 차에서 또 없어진 거예요. 제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저희는 대수업자한테, 아, 빨리 찾으라고. 예. 그러고 있는 찰나에, 예. 여기 뭐, 밑에 뭐 있다 찾았다고 꺼냈는데 그 전 핸드폰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뒤적뒤적 하더니 어 여기 지금 거 있네? 양손으로 두 개를 들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날 칸니발에서 다 뒤집어졌어요. 아, 예. 아, 예. 차에서 예. 칸니발 축제 촬영에서. 축제 촬영에서.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태민군 마지막으로 루머 하나. 혹시 본인에 대한 루머 들으신 적 있어요? 저는 루머에서 정말 웃겼던 게. 제가 여자라는 그런 루머가. 태민이 여자설 있어. 태민이 여자설. 어떻게 된 건가요? 여자. 진짜 웃기다. 저희 진짜. 아, 확인해보셨나요? 예, 예. 저희 목욕탕 같이 갔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중국에 있을 땐 같이 샤워도 했어요. 네. 샤워를 같이 하세요? 방에 있을 때. 한번 그랬어요. 민호랑 저랑 태민이랑 같이 씻었어요. 태민이 본인 남자라고 딱 강하게 한마디 했어요. 예, 남자답게. 난 남자다. 예요? 난 남자다. 남자예요. 네, 남자. 워낙 예쁘게 생기고 다섯 분 모두 뭐 예쁘게 생기긴 했지만 그 중에서 또 다녀 태민 씨가 여장도 되게 잘 어울리고 예전에 저희의 꼬임에 넘어가서 한번 여장을 했었죠. 점점 더 이제 멋있어지니까. 네. 아 진짜로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샤이니의 한 시 벌써 마치.